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조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생방송을 했더니 목이 아침부터 살짝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또 전달하기 위해서 또 요걸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크리미널 IP 대표적인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HTTP 상태 정보에서는 또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 어떤 오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취약점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 스테투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개발을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보안 쪽으로 공부할 때 항상 이제 웹 서비스 이해를 하는 그 과정 파트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이 HTTP 스테투스 코드는 말 그대로 서버에서 우리 클라이언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브라우저나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 어떤 값들을 요청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리퀘스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보냈는지, 아니면 이제 서버가 오류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현상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HTTP 리스판스, 스테투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HTTP 스테투스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뭐 한국 쪽에 있는 것 정보들도 있고 외국에서 정리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200쪽, 오케이. 200O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200대 같은 경우는 Successful Response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요 서버가 이제 도달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서버의 어떤 페이지들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생성이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00OK를 좀 많이 보죠. 이거는 거의 뭐 대부분, 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은 다 들어온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get이나 head 같은 거 이런 메소드를 통해가지고 요 200OK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201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에이트예요. 요거는 페이지가 이제 생성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201이라고 하는 건 생성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푸시나 이제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페이지들을 웹 서비스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거기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파일 첨부나 그런 형태보다는 이거를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패킷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보입니다. 못 보죠.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API 함수, API 서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데이터들을 뭔가 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웹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API 서버들이 있는데, 권한에 따라서 API 서버 쪽에서는 201이라고 하는 요 상태 코드를 좀 자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덕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인 페이지를 뭐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털 페이지에서 뭐 로그인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301 페이지들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페이지를 중간에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강제 이동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301 페이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404를 많이 보죠. 요거 많이 보죠, 요거. 그래서 404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밌는 그림 있잖아요. 다 페이지 없어요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모티콘이나 어떤 재밌는 그림으로 통해가지고 페이지가 없습니다. 뭐 다음에 방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여기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403이라고 하는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하는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페이지에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디렉토리에 접근을 했을 때 403이라고 하는 것들이 접근이 거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러 접근을 거부를 시킨 거거든요. 이게 페이지는 있는 거예요. 디렉토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 스캔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의해킹 할 때도 어떤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할때 404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가 없는 것이고요. 403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부가 된 거죠. IP를 접근 제어를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오류인 거죠. 이게 서버 오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정말로 서비스가 갑자기 서버가 멈췄다거나 이런 형상 때문에 이제 서버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들이 오류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커넥션들이 오류가 발생하면은 버전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절대 경로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했을 때이500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에러베이스의 SQL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커넥션들이 잘안 되는 상황에서도 500 에러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필터, 이 스태투스 코드라고 하는 필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필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태투스 코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지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또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에 따라서 위쪽에 이제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오른쪽에 메뉴를 봐서 디벨로퍼 쪽에서 필터스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API를 이용해서 크리미널 IP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도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옵션들, 이런 정보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례, example를 볼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tatu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status 코드에서 200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하면은 뭐 전체 웬만큼은 웬만 서버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 너무나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미하죠. 사실 status 코드 20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옵션들하고 좀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500이라고 하는 오류들이 발생하는지, 스테이트스 코드 500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오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500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 정보들도 이제 뭐이 크리미널 IP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한 숫자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몇개 정도 나오는가 한번 보면은 약한 140만 개 정도의 그러한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에러, 서버가 발생한 500 에러가 140만 개 정도 나온다, 전체 중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항상 한국은 모든 통계에서 중간 이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중간 이상 정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만 개 정도가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퍼블릭 코리아 정보들을 보시면 여기도 한 2만 개 정도, 이게 서버가 현재 오류돼가는 거지, 한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요약 페이지를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요약 페이지를 확인하면은 우리가 500 에러에서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을 이제 골라낼 수가 있을까, 범죄자 입장에서. 바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요. 현재 엔진NX 같은 경우도 1.18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들 뿌리고 있습니다. 뭐 직접 어느 정도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중요 정보가 아니고 바로 요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페이지죠. 한마디로 서버가 이제 죽은 거죠. 예, 서버가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서비스가 내려간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 아래 정보들을 봐도 여기도 엔진NX 1.8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1.16이죠. 1.16들이고,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정보들이 좀더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주석으로 이게 처리된 것들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들. 지금 이제 요것만 사례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서버들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떤 오류 페이지, 이게 한마디로 페이지에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버전 정보들만 어느 정도 노출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또 다른 사례 보시면 특히 이런 사례인 거죠. 제가 미리 이제 캡처를 뜬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오류들입니다. 모두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같이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현재들, 뭐 자바와 관련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실무에서도 이런 오류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컴포넌트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이제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이런 오류들도 예, 발생하는 것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오류만 이렇게 버전 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은 별로 심각하게 그렇게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오류 페이지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의 버전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버전 정보를 몰랐을 때하고 알고 있을 때하고는 차이는 상당히 커요. 보통 범죄자들은 공격 코드를 찾을 때뭐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도 검색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구글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트위터나 통해 가지고 공격 코드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버전 정보를 여러분들이 만약 모른다고 했어요. 만약 nginx라고 하는 이제 버전 정보들을 모르면은 nginx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버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ginx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그쵸? 2016년도에 거의 끝났네요. 끝났죠. 여기 있네요. 2022년도에 1.20. 이런 것을 이제 버전 정보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범죄자들이, 만약 그 버전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1.2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얘는 1.20이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1.17이라고 하는 뭐 버전을 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1.1.7이죠. 1.1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버전 정보까지 하면은 확실하게 그 취약점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버전 정보를 찾지 않았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버전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하고 차이는 이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들,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코드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방에 이제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버전 정보를 만약 못 찾으면은 여러 공격들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공격 코드들이 나오면은 어떤 걸 공격할지가 모르니까 포기할 가능성들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전 정보들이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타이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이죠.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것이 7점대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타이틀 정보들을 통해서 아파치 이렇게 해서 톰캣,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슬러시를 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7이라고 했을 때뭐7버전만 찾는 건 아닌데, 이렇게 타이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정보들을 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확인하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파치 톰캣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런 관리자 페이지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보면은 관리자 페이지일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요. 이런 식이죠. 관리자 페이지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아파치 톰캣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링크가 얘네들이 이제 관리자 페이지인 것이고, 물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페이지들이 남아있는 것들조차에서도 우리는 버전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연계해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신트를 이용해서 자사 서비스의 그런 버전 정보들 노출 여부들,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람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